할렐루야. 이번 집회 주제는 부흥을 통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임한 이 부흥운동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 회복이죠. 그리고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시간시간마다 전 세계에 임한 이 부흥의 역사,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개신교 선교의 횃불을 들었던 이 모라비안 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17세기 근대 선교의 선구자였던 이 진젠돌프와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세운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 60년 전, 그리고 이 중국 선교사 이 허드슨 텔러가 중국으로 가기 15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세계를 품고 선교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회는 이 진젠돌프의 영지에 거주했던 그 소수의 모라비안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은 현재 이 체코슬라바키아 지역인 이 모라비아에 살던 개신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캐톨릭의 이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이 몰수되고 투옥하고 고문과 이 화형을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722년에 이제 피난처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진젠돌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진젠돌프가 이 모라비안들을 만날 당시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개신교 가정에서 자란 아주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대학 시절부터 그는 아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 첫째,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친절하게 내 삶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리라. 둘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리라. 셋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까지 전파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정말 대학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졸업 후에 이제 유럽을 투어하게 되는데 한 회당에서 이 특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에고 프로테헥 파소숨.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투 베로퀘엣 회키스티 프로메.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그 글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신 이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진젠돌프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진젠돌프 영지에 이제 그 모여든 이 모라비안들이 약 90여 명 되었는데 4년 뒤에는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루터교에서 안수를 받고 이 진젠돌프는 그들의 목회자가 됩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임한 이 부흥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하니까 엄청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다.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특별히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특히 이 미국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그냥 역사적으로 모라비안 공동체에 임한 그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삼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모라비안들이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에 압도돼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녁 예배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새벽녘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냥 기도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회개 역사로 인해서 그 성령님에 압도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임하였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 헌신의 불길이 이 충만해지는 이 부흥의 결과로 어느 시기는 13일간 그들은 남자 24명, 여자 24명,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헌신하게 됩니다. 그 24명이 얼마 후에는 77명으로 이제 릴레이 기도에 점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100년간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200년간 그때부터 선교가 계속 세계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진젠돌프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선교사다. 인간은 성령의 대리인이요 성령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주인이고 그 자체를 주관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고 교회가 선교를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처럼 모라비안 공동체는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를 한 후부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200년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보면 정말 어느 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가?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도들이 다 헌신했을 때, 그때 가장 선교사로, 또 많은 교인들이 신학교로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하고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도 2020년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보면요, 매주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GMI 선교사 훈련은 이 12명이 졸업했고 11명을 교회에서 선교사로 5개 나라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방해받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지역에 선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성령 충만받고 이 복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강권하심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32년부터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한 번은 이 진젠돌프가 이 코펜하겐 왕실 대관식에 참석을 했을 때인데 그곳에 온 노예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진젠돌프였는데 노예들의 이 비참한 삶을 보게 되죠. 그리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자신의 교회로 그렇게 초청해서 그들의 생활을 교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젠돌프는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이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신도들이 이제 선교사로 자비량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1732년에서 1760년까지 28년간 이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는 이 종교개혁 이후 모든 개신교 파송했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까지 3천여 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신교 근대 선교에 엄청난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17세기에는 이 기독교 교회의 이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그 세계 선교를 모든 교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루터나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으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 정말 선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서 이 현지 언어를 배워서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들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예로 이 얼음으로 뒤덮였던 이 그린랜드에는 1733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파송됐냐면요, 이 묘지 관리인으로 일했던 이 크리스찬 데이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세 명의 선교사가 개척자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린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얼음이 뒤덮인 그런 황량한 곳인데 아니 무식한 평신도가 가서 무엇을 하겠나? 그 얼음 땅에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에스키모인들에 의해서 정말 살해를 되거나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그곳에 가서 결국은 첫 신자를 얻게 됐는데 카이 아나크라는 사람 그를 전도해가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 그 지역에 가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추위와 굶주림으로 순교한 분도 있었고 그리고 항해 중에 배가 좌초돼서 결국은 순교하게 된 그래서 1881년까지 19명의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1545명의
에스키모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역사인 거죠. 1732년 8월에는 이 서인도 제도에 최초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목수고 한 사람은 옹기장이었다는 것. 이들이 그 서인도 제도에 갔을 때 10만 명의 노예들이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이 노예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노예 해방의 깃들까지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로 1730년 조지 스미트가 그곳에 가게 되는데 뭐 역시 아프리카 토착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풍토병,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는 어려운데 그때 당시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선교함을 인해서 무려 11,704명의 세례교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 호주의 원주민들, 이 아내를 도둑질하고 아내의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미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라비안 두 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1805년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도 수많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조지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등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개척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찾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험난한 길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죠. 오늘날도 역시 결국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이 말세에 가장 총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우리 은혜교회도 이 미전도 종족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단기 선교팀들이 교회 개척 전도 사역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7,000개의 센터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곳에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더욱더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당시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에 풍의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존의 교회들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성령에 불을 붙이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하루는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요한 웨슬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배 한편에서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소리로 하늘을 향해 찬송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바로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저들은 누구에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가? 사실 요한 웨슬레는 참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던 차에 이 조지아에서 사실 선교에 실패를 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1738년 5월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평신도인 이 피터 뮬러가 설교하는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는 그 모임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나는 설교를 통해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내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 성령받고 거듭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져서 감리 교단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요한 웨슬리뿐 아니라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또 그들의 이 선교 소식을 근대 선교 아버지라 부르는 이 윌리엄 캐리도 크게 도전과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는 실제로 노예가 돼서 아프리카 노예들 같은 노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발 두 켤레만 있어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20대 후반의 이런 젊은이들, 그들은 배를 타고 선교지를 떠나면서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영영한 이별이 태워질 수 있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로 나갈 때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해서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 가운데는 이 기술공들이 많았고 그것은 자립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이 교회 선교는 이 독일 개신교에서 최초로 일어난 이 자발적인 선교 운동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 선교 사역은 28세기 초에 선교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던 이 개신교회를 다시 깨우게 되는, 그리고 1732년부터 6개 대륙에 개척하면서 1930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엄청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개신교 선교를 깨우는 선구자적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적은 수의 모라비안 공동체였지만 이 기도 운동,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바로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운동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불경기라고, 이민교회라고, 적은 숫자가 모인다고, 안 된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정말 밀레이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선교하는 공동체, 부흥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